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보리 찐빵을 한번 쪄보겠습니다. 콩을 미리 좀 삶으려고요. 이게 지금 얼려뒀던 콩이거든요. 생콩을 얼렸습니다. 저렇게. 얼려둔 거를 한 2줌 정도. 만약에 마른 콩 있으시면 한 4시간 푹 불린 다음에 이렇게 삶으시면 됩니다. 소금을 약간만 넣고요. 저는 여기다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유수가 약간만 넣어서 한 5분만 끓여도 생콩이라서 그런지 금방 익었습니다. 마른 콩 같은 거 불렸는 경우는 한 10분 이렇게 삶으시면 드셔보시고 부드럽게 익었다 싶으면 이제 건져 놓겠습니다. 많이 달진 않고요. 지금 약간 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뚝배기 소스입니다. 뚝배기 소스로 빵 구울 때 이렇게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요. 조금만 한 몇 분만 잠시 올려 놓을게요. 따끈따끈해질 정도로만 데워 놓겠습니다. 제가 빵 구울 때 이거를 잘 활용하거든요. 이걸 데워서 빵을 발효시키면 발효가 잘 돼요. 두꺼운 뚝배기나 열이 잘 안 식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전기 밥솥이나 전기장판 이런 데 아니면 여름에는 바깥에서 따뜻한 데서 이렇게 발효가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이제 데워졌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우면 안 되니까 한 50ml 정도의 물을 부었습니다. 밑은 좀 뜨거우니 너무 달궈졌으면 좀 기다릴게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스트가 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식히겠습니다. 지금 불은 아까 껐고요. 조금만 식히겠습니다. 손가락을 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식혀주겠습니다. 물은 버렸고요. 다시 이제 찬물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당하게 이제 데워지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계란 한 개를 넣겠습니다. 물 대신에 우유를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스트를 넣겠습니다. 이스트 밥스푼으로 하나 넣을게요. 그 드라이 이스트입니다. 우리가 호떡 믹스 사면 그 왜 조그마한 봉지 속에 들어있던 그 이스트 있죠? 그겁니다, 이게. 막걸리로만 판촉하셔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막걸리로 했더니 막걸리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는 이스트로 합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요. 이제 설탕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단맛은 저는 설탕을 3개 넣겠습니다. 근데 설탕은 단맛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 거의 안 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하는데요. 그 보리는 100%를 다 넣으면은 빵이 실패해요. 그래서 밀가루가 섞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판용 그 보리떡용, 보리빵용 이런 보리가루를 사시면 보리가루가 한 35%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보리로만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경주 보리 찰빵 아시죠? 그 앙금 들은 거. 그거는 보리를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요. 찐빵은 보리를 많이 넣으시면 100% 보리로 하시면 쪄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모양이 찐덕찐덕해져요. 그래서 저는 보리가루를 종이컵으로요. 하나 하고 반이고요. 요게 보리가루라고 적혀있어서 샀는데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그냥 쌀보리 가루, 늘보리 아니고 쌀보리 같았습니다. 밀가루 두 종이컵 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만든 보리가루나 이런 보리가루로 빵을 찌시면 우리가 그 시판용 그 보리떡 그 검은색 그런 떡색은 아닙니다. 약간 잿빛색? 요거는 지금 따뜻한 물이거든요. 지금 한 50ml 자, 더 넣겠습니다. 물을 따뜻한 물 여기 50ml 더 넣겠습니다. 반죽은 자 이렇게 반죽이 조금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놔도 따뜻하면은 저절로 발효되거든요. 자 이렇게 섞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고 좀 쉽습니다. 이제 생가루만 안 보일 정도로만 다 섞여졌으면은 덮어 놓겠습니다. 뚜껑이 아직도 미지근해요. 자 이렇게 덮어서 놔두면 발효가 시작되거든요.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올랐거든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한 30분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부풀어 오르면 그건 좀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콩을요, 위쪽에 조금 뿌릴 것만 놔두고 좀 나머지는 조금 섞어주면 됩니다.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2차 발효 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찜기에다가요 물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그냥 따뜻한 물입니다. 여기다가 면보나 아니면 이런 종이 호일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다 물을 좀 발랐습니다. 물을 좀 발랐습니다. 이 빵을 만지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물 바른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콩을 이렇게 좀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좀 덮어서 다시 2차 발효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빵이 다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켜고요. 김이 오르고 한 20분 정도만 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분 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찔러보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20분이면 이 정도 두께는 아주 충분히 다 익었습니다. 이제 좀 식힌 다음에 드시면 돼요. 보리빵이 다 됐습니다. 아주 말랑말랑 복신복신 이렇게 잘라 드셔도 되고요. 손으로 뜯어 드셔도 됩니다. 자, 아주 맛있는 말랑말랑 한 보리빵. 시판하는 보리떡용 그런 걸로 사시면 아주 색깔도 까맣고 또 향도 진하고 맛있는데요. 집에서 만드는 보리떡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안 나옵니다.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맛있네요. 아주 맛있는 보리빵.